라면 먹어주세요.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 세븐일레븐에서 나온 딱 한입 피자 불고기 제품인데요. 저번에 고르곤졸라인가? 그거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맛있었는데 이것도 하나 구입, 저 새로운 게 나와서 구입을 해봤습니다. 다섯 가지 국물로 만들었대는데요. 밀가루, 보리가루, 해바라기씨, 콩가루, 검은깨, 무첨가 뭐 되어 있고 뭐 심플한 토핑에 소박한 맛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자레인지 3초 돌리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저거 뭐야, 가격은 1,3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. 피자 델리아? 델리아? 라는 데서 나온 것 같고요. 뒤쪽에 보시게 되면 자, 영양 성분이 당류는 3g, 나트륨은 17% 정도, 지방 좀 살짝 있고요. 단백질 좀 있는데 그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? 그 큰 사이즈 제품은 아니어 가지고 자, 그렇게 이제 지지푸드라는 데서 나온 제품입니다. 자, 어떤 건지 먹어 봅시다. 고르곤졸라 피자만큼 먹을 수 있을지 어떨지. 자, 이렇게 돼 있어서 상당히 좀 작은 사이즈죠. 어우, 지금 뜨뜻해서 막 피자가 저 치즈가 막 흘러다니는 그런 느낌. 자, 되어 있고요. 향 맡아 보시면 뭐 그냥 향은 뭐 치즈 향 가득 나는 정도? 근데 너무 뜨거워서 지금 바로 먹기 좀 힘들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자, 잠깐 식는 동안 보게 되면 치즈는 모짜렐라 치즈 들어가 있고요. 치즈 뭐 세즈 정도 들어가 있고 불고기인데 소고기가 아니고요. 돼지고기 저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. 자, 좀 어느 정도 되겠지 뭐. 자, 이렇게 해서 작은 피자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모짜렐라 그게 잘 늘어나서 잘 늘어났고요. 그 말대로 그냥 불고기 맛이 납니다. 불고기 향이 나는 그 소스인데 아마 소스를 뭐 불고기 향이 나는 소스를 넣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, 뜨거워. 그렇게 뜨거운데 그런 것도 뜨거운 맛을 먹어야죠. 아,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고기가 좀 꽤 많이 깔려 있습니다. 깔려있어서 그래서 고기 맛인가 고기 맛 소스를 낸 건가 뭐 정백당 양파 뭐 아무래도 좀 소스도 근데 고기 맛이 좀 들어가 있어서 가지고 좀 약간 좀 맛은 심플하면서도 고기 맛하고 치즈 맛 그 정도만 나는 거고요. 뭐 다른 토핑은 별로 없죠. 그런데 괜찮은 것 같네요. 그리고 이 빵이 꽤 쫄깃합니다. 뭐 찹쌀이 들어갔나? 빵이 뭘까요? 성분이 아까 그냥 우리 밀 뭐 그런 것만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데 뭐 아까 다섯 가지 뭐 국물 들어가서 그런가? 요즘 빵이 좀 쫄깃하고 먹을만합니다. 그 치즈 저 피자집에서 치즈 드시면은 그렇게 뭐 치즈 크러스터 넣지 않는 이상 별로 맛없긴 한데 이거 빵은 잘 만든 것 같네요. 이거 뭐 저번처럼 뭐 별 다섯 개까지는 뭐 모르겠지만 네 개 정도 적게 가가지고 그냥 뭐 간단하게 드셔보시기엔 좋은 제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. 자,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고기들 막 깔려 있고요. 그렇게 들어있는 제품입니다. 지금 뭐 깨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그렇게 들어가 있네요. 좀 사이즈가 작긴 한데 간편하게 드시기엔 좋은 제품이니까 기대시면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네, 끝.